자, 최근 2주 사이에 정치 현안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결국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얘기, 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그거를 다시 처리한 것, 이게 가장 관심을 끌었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 김무성 대표의 개헌 얘기 나오자마자 강력하게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요. 예. 김무성 대표는 개헌론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 공사석에서 개헌론을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하고도 그러한 의견 소통이 있었습니다. 아, 사전에 좀 그렇죠. 의견 소통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전에도 개헌 발언을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신이 공약했는데 이번에도 또 공약 파기합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을 공약했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경제 블랙홀이 되니까 개헌론을 말하지 말라. 네. 되게 대통령 되면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바뀌었죠. 예. 예. DJP 연합 김종필 총리와 연합하면서 제1이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헌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가 계시는데 또 김무성 대표가 국정감사 중인데 새누리당 중진들 여러 사람 데리고 네.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중국을 간 거예요. 이게 저는 그때 좀 생각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사실 이 태양은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는데 지금 대통령 정상 외교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네. 떠오르는 태양 김무성 대표가 그것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또 소신껏 얘기한 거 발언을 하기 때문에 딱 했을 때 좀 거시기한 느낌이 있었다 이거죠. 예, 그래요. 저는 예, 시청자 거시기 이 얘기 참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전 그냥 그 느낌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그 전에 좀 서로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그 얘기할 때 박 의원 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뒤에서 좀 응원 좀 해주셔 이런 얘기 했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없고 예. 우리가 늘 여야지만은 오며 가며 만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본회의장 뒷좌석에 앉기 때문에 예. 뭐 항상 서로 의견 이재호 전 의원이나 예. 이재호 전 장관이나 예. 또는 뭐 여러 새누리당 중진들과 만나면은 이 제왕적인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예. 개헌을 하지 않고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법과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 개조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진정한 국가 개조는 개헌으로부터 출발하고 예. 진정한 정치 개혁도 개헌으로부터 출발시켜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간헐적으로 한 얘기지 무슨 뭐 김무성 대표가 박지원 뭐 개헌하자. 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나 하면 더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 그죠?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이원 집정 부재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게 이제 분권형인데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너무 디테일로 들어간 게 오히려 역효과. 부작용을 예, 부작용. 나타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또 국회의원의 특권을 선거가 자주 있는 것을 2년 만에 한 번씩 예.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2년 있다가 지방선거 이런 그 필요한 사항을 국민들한테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 오스트리아식 이번 집정제 하니까 생소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죠. 그 선호합니다. 향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의 그 직선제 개헌, 이게 굉장히 어필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 국회 내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 예.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만 또 개헌특위만 구성하지 그렇게 디테일한 방향까지 나가면은 오히려 개헌 반대 세력도 생길 수 있다. 네, 예, 오히려 여교과가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바로 하루 뒤에 철회를 하고 대통령께 사과까지 했는데 최근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그거는 바로 새누리당 당 대표가 그렇게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뒤늦게까지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저도 5년 해봤어요. 예, 윤모 수석이죠. 예. 아, 뭐 공구 수석이 한 예. 거죠. 홍보 수석이. 예. 그런데 홍보 수석이 과연 고위 관계자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공보 수석으로서도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를 하지 말아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청와대가 떳떳하게 나는 홍보 수석으로서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 계시는데 왜 개헌론을 지금 얘기하느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해야지 아. 자기가 무슨 고위층 인사인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네. 또 시대가 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와서 공식적으로 출입기자를 다 모아놓고 한 얘기니까 그냥 떳떳하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일에 지금 보십시오. 이게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예.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해서 하겠다. 네. 이렇게 해놓고 판문점에서 고위급 군사 접촉 접촉하는데 예. 공개를 안 했어요. 그 제가 듣고 9시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10시에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 딱 1시간 전이네요. 예. 아 근데 박 대표님, 아니 박 의원님 그 보면은 현역 의원 중에서 최고의 정보통인데 여러 가지를 자원 최근에 많은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그런 정보 어떻게 입수하시나요? 아, 그거야 우리 하국장께서도 기자 하셨으니까 부지런하게 다니면은 부지런하게 다니면 하는 거고 예. 제가 또 그 소스를 밝히면은 예.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또 걱정을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분도 어렵고 예. 아무튼 예. 그러니까 지금은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으면 투명하게 해야 네. 정부를 청와대를 신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는 이탈리아에 계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자기가 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잘못되면 저 고소당하는데요. 예. 이 대통령은요. 제가 5년간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예.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시더라도 그때의 정의치 비서실장은 반대편입니다. 국내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수석 일부도 남아 계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실시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보고를 해드립니다. 아. 그러... 해외 나가더라도 다 당연히 보고되는 거다. 그건...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것이 대통령이고. 그러한 국정을 일을... 챙겨야 되니까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비서실장이에요. 네. 어? 그러면은 대통령이 아셔서 그것도 보고하는 분이 이쪽에 연락해 줄 것 아니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보고를 듣고 뭐 표정이 어떠시더라 하면은 비서실장이 직접 여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네. 좀 그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정상적인 절차고 루트네요. 그렇죠. 예. 정무수석이 또 연락할 경우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홍보수석이 작심하고 내가 몇 시에 내려가서 춘추관에 가서 얘기하겠다 해가지고 했으면은 예. 공개적으로 하라 이거죠. 예. 또 그래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뭐 불찰이다 하고 사과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집권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자기는 계산하고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김무성 대표가 이건 개헌을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처리한 거는 그렇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네. 자,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개헌 얘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은 경제 살리기 골든 타임이지 개헌 얘기를 꺼낼 골든 타임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어느 쪽 편드십니까? 경제를 살리는 것도 골든 타임이지만은 예. 개헌을 하는 것도 골든 타임입니다. 아, 둘 다 골든 타임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가지 일만 안 하는 거예요. 네. 다양한 문화도 경제도 사회도 대북관계도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가 내년쯤이면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개헌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권 초 1년 차, 2년 차에 개헌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네. 이제 금년에 그러한 특위를 구성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골든 타임이다. 아, 저희들은 그렇게 올해는 특위만 구성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렇죠. 하는 게 맞다. 예. 예. 그러려면 올해부터 준비 작업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고 예. 또 실제로 개헌은 3분의 2 예.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300명의 국회의원 중 231명이 개헌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300명 아니고 249명인가 저기 조사 대상 249명인데 231명이나 찬성을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예. 그러나 어떻게 됐든 국회 정원은 300명이기 때문에 200명만 넘어가면 무조건 200명만 되는 거죠. 200명만 되는데 그렇죠. 예. 231명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지 마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대통령의 의사에 불과하지 예. 그 개헌의 일은 국회가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린 우리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